한국이 또 한 번 세계 방산 시장의 돌풍을 불러일으킬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기존의 스텔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메타 스텔스 물질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낸 이 새로운 물질은 주기적으로 다시 칠해야 했던 기존 스텔스 페인트와 다르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99%를 넘는 100% 스텔스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단순히 전투기뿐만 아니라 육해공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강의 스텔스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스텔스 전함 시제품이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놀라운 기술일지 자세한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 세계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F-117 나이트호크가 등장한 이래로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세계 군사 강국들의 경쟁은 치열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레이더가 전장의 눈으로 자리 잡으며 이 눈을 카운터치기 위한 스텔스 기술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함, 전차, 장갑차, 장비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조금씩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전투기 이외에는 완전한 스텔스를 달성한 무기체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스텔스 기술의 종주국인 그 미국에서 조차 새로운 스텔스 무기를 만들려 했다가 사실상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이트호크에서 F-22, F-35까지 성공적으로 개발해낸 미국은 전투기 다음으로 스텔스 전함의 개발에 도전했었고 그 결과 탄생한 무기가 바로 스텔스 구축함, 주말트였습니다. 마치 뒤집어 놓은 칼날처럼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구축함은 F-22, F-35와 같은 스텔스 형상 설계가 적용되었고 상부 구조물에 전파 흡수도료를 칠해 현존하는 전함 중 최강의 스텔스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함체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 40%나 더 커 순양함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체급을 가지고 있지만 레이더로 주말트를 탐지할 경우 아주 작은 나룻배 정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전기 추진 시스템까지 갖춰 소음까지 최소화한 완벽한 은밀성을 추구했죠. 이 정도면 스텔스 전함을 만들고자 했던 미국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한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막상 미 해군에서는 주말트 프로젝트를 사실상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단 세 척을 건조한 이후에 생산을 완전히 중단해버렸습니다. 이유는 바로 미군에서조차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었는데요. 우선 지나치게 많은 첨단 기술과 장비가 투입되어 척당 35억 달러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건조비가 소모되었으며 주말트급 구축함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그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소진되었습니다. 건조비는 그렇다 쳐도 운용 유지비까지 천문학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스텔스 도료 때문이었는데요. 스텔스 도료를 통해 전함의 스텔스성을 확보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도료가 바닷물과 바닷바람에 의해 부식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진수된 지 5년밖에 안 된 전함이 녹투성이가 되어 있는 모습이 공개되어 충격을 줬습니다. 사실 원해 작전에 나선 선박에 녹이 슬어 있는 것은 의외로 흔한 일이지만 해당 선박은 근해에서만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는데도 단기간에 표면이 부식되었으며 또한 주말트급에 녹이 슬게 되면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것을 떠나 스텔스 성능을 저하시키며 작전 능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돈 먹는 하마 취급을 받으며 실패작으로서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미국에서조차 이렇게 실패했던 스텔스 전함을 한국에서 건조하기 위한 첫 번째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올해 6월부터 한국 해군의 군함 일부에 스텔스 패널을 설치하여 스텔스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플라스틱 판처럼 보이는 이 패널 속에는 레이더 전자파를 흡수하는 두 장의 필름이 들어있는데요. 메타 물질로 만들어진 이 스텔스 필름은 레이더 전자파를 90%까지 흡수하는 것이 가능한 소재로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차세대 스텔스 기술입니다. 이 놀라운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파동에너지극한제어 연구단에서 개발했는데요. 이 새로운 스텔스 기술이 기존 도료를 도포하는 방식보다 유지 운용과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며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해 국내외 방산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료를 바르는 방식의 스텔스는 도료가 비싸고 무거울 뿐더러 외부 환경의 도료가 노출되어 있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칠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얇은 필름 형태의 이 새로운 스텔스 방식은 기존 부품 사이에 끼워놓는 것이 가능해 공정 단계에서부터 스텔스 기능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즉, 스텔스 도료를 바르는 방식과 달리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스텔스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 부식이 되기 쉬운 선박에 가장 적합한 스텔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텔스 성능이 떨어져도 교체가 필요한 부분의 패널만 교체하면 쉽게 정비가 가능하죠.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군함에서 환경 테스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단순히 연구소 안, 기술이 아닌 상용화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기술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해군 역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차세대 전투함들의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진수된 충남급 호위함에는 국내 최초로 스텔스를 강조한 통합 마스트가 적용되고 기존 대구급 호위함보다 더욱 스텔스화된 선체 설계를 통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 충남급이 이어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으로 등장할 KDDX 역시 통합 마스트와 함께 소음까지 줄이기 위해 주말트급과 같은 통합전기 추진 체계를 채택했습니다. 업체에서 공개한 KDDX 모델 역시 최대한 RCS를 낮추는 설계를 추구하고 있죠. 여기에 스텔스 도료보다 해상 환경에 잘 견디는 스텔스 패널이 적용된다면 미국이 실패했던 스텔스 구축함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텔스 패널 함께 공개된 완전히 투명한 스텔스 필름은 더욱 놀라운 물건이었는데요. 기존 도료를 바르는 방식은 전투기 캐노피나 헬기의 투명창, 잠수함의 유리창 등 투명성이 필요한 곳에는 적용할 수 없어 완벽한 스텔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스텔스 필름은 도료를 바르기 어려웠던 투명창에도 적용이 가능해 완벽한 스텔스 무기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텔스 필름을 통해 KF-21의 완전 스텔스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4.5세대 전투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간절히 바라고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 무장창은 물론이고 대표적인 스텔스 설계 기술인 톱날 처리 설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실제로 F-35와 KF-21을 각각 근접 촬영해서 표면을 비교해보면 F-35에는 톱날 처리가 되어 있는 반면 KF-21 보람에는 레이더가 반사될 만한 이음새들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만약 향후 보람에의 도료를 칠하는 것이 아닌 스텔스 필름을 차량 랩핑하듯이 씌울 수 있다면 이음새가 자연스럽게 메워져 표면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설계할 필요 없이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불신을 뚫고 한 발 한 발 5세대 전투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국의 집념이 해외 항공업계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결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 KF-21을 흠잡아왔던 중국에서조차 KF-21을 인정하는 듯한 기사를 보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수출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중국 기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KF-21은 모든 시제기가 시험 비행을 마쳤으며 올해 초음속 비행, 공중무기 발사 등의 테스트도 통과했다고 합니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국제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가성비 좋은 4.5세대 전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KF-21의 항속거리와 무장량, 기동성은 미군의 4.5세대 전투기 F-16 바이퍼를 능가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한국의 KF-21 사업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새로운 개발 협력 파트너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의 가격은 미국 F-16 바이퍼의 절반, F-35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뛰어난 생산 능력과 확실한 유지 보수를 보장하고 있어 차세대 주력 전투기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국의 KF-21은 절대로 스텔스기가 아니고 될 수도 없다고 주장해왔던 중국 언론에서 이례적으로 KF-21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한 건데요. F-35를 뛰어넘는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수십 년 동안 뭉기적거리고 있는 중국 항공기업들과 다르게 척척 새로운 시제기와 새로운 기술들을 내놓는 모습을 보며 중국 군사 전문가들조차 한국은 결국 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말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해당 기사를 본 중국 네티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전투기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젠-35보다 훨씬 잘 팔릴 것입니다.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훌륭한 전투기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부분을 빼곤 스텔스 설계가 전혀 없으며 이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4세대 전투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건 스텔스라고 할 수 없어요. 슈퍼마켓에서 팔면 적당하겠네요. 이건 여기서 더 은밀해질 필요가 없는 항공기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생산에 들어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인 전투기입니다. 우리 젠-35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러시아와 중국에서 미국의 F-35에 대해 어떤 무기보다 부러워하는 점은 뛰어난 전투기일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여러 동맹국들 중에서도 절대 배신할 걱정이 없는 동맹국에게만 F-35의 수출을 허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출되는 전투기 중 5세대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기에 5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미국에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 대신 중국 손을 잡으려 하자 곧바로 F-35 수출 논의를 중단시키며 궁지로 몰았죠.
중국에서도 동맹국에 수출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가 바로 젠35인데요. 하지만 개발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F-35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어 중국 군사 전문가들도 기대하는 것을 포기한 전투기입니다. 결국 중국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네티즌들조차 젠35로는 F-35는커녕 KF-21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KF-21의 완전한 스텔스화 블록3 개발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가기도 전에 핵심 스텔스 기술들을 척척 완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완성된 KF-21이 얼마나 굉장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KF-21이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비상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연구개발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방산 역군들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